네, 안녕하세요. 모터리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BMW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인 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서울모터쇼, 부산모터쇼 등에서 새로운 신차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자동차를 한국에서 맨 처음 선보인 적은 BMW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5시리즈나 6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한국의 판매량이 굉장히 높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도 있었지만 1월부터 4월까지는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에서 5시리즈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6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고요. 네, 그럼 BMW 7세대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대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부분 변경 공식을 따랐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가 달라졌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하게 볼 부분이 파워트레인을 보조해주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4기통, 6기통 엔진에는 전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형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운사이징된 4기통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조해서 출력을 좀 만회하거나 효율을 좀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라인업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530 E모델 같은 경우는 출력을 원할 때는 어느 정도의 힘도 발휘할 수 있지만 효율에 조금 더 극대화가 되어 있고요. 퍼포먼스가 강조된 545 E모델도 추가가 됐습니다. 국내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헤드램프와 그릴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BMW의 여러 세단을 보면 특히 7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도 라디에이터 그릴이 커졌습니다. 옆으로도 늘어났고 높이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투피스로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원피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아지고 넓어졌습니다.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완전히 이제 원형의 주간주행등을 사용했지만 조금씩 각이 생기고 이제는 니은자 두 개가 붙은 형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얼굴이 뭐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바뀌면서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는 5시리즈에서도 레이저 라이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너링 램프 그리고 매트릭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까지도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릴도 이런 식으로 좀 막혀 있고 때에 따라서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에 있는 이 공기 흡입구 역시 자동으로 열었다가 닫혔다가 하고요. 지금 이 530 E모델 같은 경우는 M스포츠 패키지 바디킷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범퍼와 이 M스포츠 범퍼가 많이 다른데 지금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M340i에 적용되어 있었던 그런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예리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펜더의 이 라인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면이 갑자기 블룩 솟아오른 느낌이 역동성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 쪽에는 이제 타이어 바깥으로 공기가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이 범퍼 안쪽에 있는 구멍은 브레이크를 냉각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덕트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커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뒤로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단순히 앞쪽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도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옆면을 타고 공기가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타이어는 18인치부터 20인치 휠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에는 M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앞바퀴에는 245, 35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뒷바퀴에는 27530 20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평평비도 좀 다르고 면적도 확실히 뒷바퀴가 더 넓은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BMW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의 즐거움, 뭐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스퀘어 세팅보다는 뒷바퀴가 조금 더 면적이 넓은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기본 모델 그리고 M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 모두 디스크 직경이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특히 뒷바퀴의 브레이크 디스크도 면적이 꽤 큰 편이고 이 파란색 캘리퍼도 있지만 이제 붉은색 캘리퍼까지도 이번에는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최근에 BMW 4기통을 쓰는 BMW 같은 경우도 엔진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예전에는 이 앞단까지 엔진이 쭉 연결돼 있고 차축 가운데쯤 엔진이 위치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엔진은 들어가고 빈 공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5시리즈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엔진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엔진 룸에도 이렇게 빈 공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거의 없었거든요. BMW 엔진 룸은 거의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530 이에는 2.0L 4기통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이 됐습니다.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184마력 정도의 힘을 내고 있고 전기 모터는 109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출력으로는 292마력으로 BMW는 발표를 했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42km 정도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는 거리는 일단 유럽에서는 한 60km 정도는 전기 모터로 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국내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아마 한 30km 내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기본으로 하는 엔진 이런 것들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5시리즈의 전 모델에는 8단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요. 이 변속기는 ZF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바퀴 쪽은 더블이 시본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뒷바퀴는 이제 멀티링크인데 이 더블이 시본 같은 경우도 좀 구조가 크다 보니까 서스펜션 마운트 같은 경우도 약간 기울어져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고요. 트럭바 같은 경우도 튼튼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옆쪽에 이런 충전기를 꽂을 수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이 그렇게 여유롭게 나는 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가까운 출퇴근 거리 정도는 충전만 제때제때 한다면 기름 한 방울 안 쓰고도 진짜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롱텀으로 BMW 530이 뭐 이거의 전 모델이죠. 그 모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30km 정도는 달릴 수가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모습의 변화는 테일램프에 있습니다. 이 형상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 램프 안쪽의 그래픽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마치 지금 최신에 나온 X5나 X7처럼 선명하게 이제 그래픽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앞모습보다는 이 뒷모습의 변화가 조금 더 눈치채기 쉬운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시퀀셜 타입의 방향 지시 등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한눈에 더 잘 띄는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머플러도 양쪽으로 뚫려져 있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심지어 가변배기 플랩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M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적용되어 있는 것인지 애초에 적용되어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배기 플랩이 열리면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다른 사운드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트렁크 공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연료 탱크와 배터리가 같이 있지만 그래도 꽤나 넓은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은 없어요. 이 밑에 약간의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양쪽으로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충전 케이블도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처음 세상에 공개됐을 때는 손해보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뒷좌석도 좀 좁고 트렁크 공간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나 배터리 용량이 훨씬 더 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장 올 때도 530E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실내에 변화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530E 같은 경우도 트림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고 지금 전시된 모델은 이 가죽 상태나 뭐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 완벽하게 최상위 트림이에요.
대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디자인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이 530이 M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소재가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윗부분까지도 진짜 가죽으로 마무리가 돼 있고, 이런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분, 도어 트림과 이 대시보드 쪽에 금속 소재로 만들어진 이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들,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버튼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버튼 배열과 조작하는 방법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간결하게 쉽게 쓸 수 있는 버튼 배열로 새롭게 바뀐 것 같고요. 이 제스처 컨트롤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국내 모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차에는 제스처 컨트롤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12.3인치, 12.3인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전부 동일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30E 같은 경우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버튼 배열, 그리고 주행 모드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하이브리드가 기본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안에서 뭐 스탠다드냐 에코프로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엑스트라 부스트라는 게 생겼네요. 스탠다드가 있고 엑스트라 부스트가 생겼어요. 이거는 아마 뭐 스포츠 플러스 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좀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일렉트릭 모드. 일렉트릭 모드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모드가 있었어요. 그 모드를 쓰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터리만 쓰게끔 시속 140km까지는 가속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엔진이 돌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모드도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일렉트릭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모드가 생겼어요. 어댑티브 모드는 주행 상황에 따라서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이 구동을 바꿔주는 모드가 생겼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좀 차별화된 주행 모드 설정 등을 통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죽 질감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이 차는 1억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옵션이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에 걸맞게끔 굉장히 잘 꾸며놨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진짜 M스포츠 패키지네. 여기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BMW M을 상징하는 색깔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수입 브랜드들이 국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독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빠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 이 촬영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들이 어마어마해요. 5시리즈임에도 소프트 클로징까지도 적용이 돼 있고요. M패키지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냥 무늬만 M패키지가 아니라 실제 성능에도 도움을 주는 M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도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M이라고 완벽하게 새겨져 있고요. 전동식은 아니지만 햇빛 가리개도 이런 식으로 마련이 돼 있고, 비필러 쪽에 있는 에어 송풍구도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열선 시트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USB C타입을 제공하고 있네요.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우스 앤 윌킨슨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에도 스피커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뒷좌석 뒷공간에도 스피커가 놓여져 있습니다.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컵홀더 같은 경우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각도를 조절하게 되면 조금 작은 유리병이나 종이컵 같은 것들도 꽉 집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제 캔들을 보관할 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씩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레버를 누르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만 또 쉽게 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턱이 보이시죠? 요만큼. 지금 보통 웬만한 차들은 이렇게 열게 되면 이 트렁크 바닥면과 시트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배터리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모듈들이 들어가 있겠죠. 네, BMW 5시리즈는 1972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BMW 역사에 남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메르세데스-벤츠가 알파벳으로 자동차 명을 만들기 전부터 BMW는 5시리즈로
이 숫자로 된 네이밍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을 5시리즈에 넣으면서 디젤 승용차의 전성기를 이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2.0L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메인 모델로 활동을 할 것 같고요. 네이밍이 독특해요. 523D예요. 공식 자료에는 520D로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는 523D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외관 디자인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아까 530E와 봤을 때 M스포츠 패키지와 비교했을 때 이 하단부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확실히. 무엇보다 이 범퍼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짧은 느낌도 주곤 있어요. 어쨌든 공기가 통하는 부분들은 다 열렸다가 닫히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레이저 라이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디젤 모델 그리고 가솔린 일반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파워트레인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48V 스타터 앤 제네레이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약 11마력 정도의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뭐 11마력이라는 힘이 실제로 엔진을 쌩쌩 돌리면서 달릴 때는 크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출발할 때 그리고 정차하는 순간에서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겠고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엔진이 제네레이터도 같이 돌려주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타터 모터 같은 경우도 48V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제네레이터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이 523D 그리고 BMW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로 6D까지도 이미 만족을 시켜주는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디자인적으로 큰 달라진 부분은 없고 지금은 이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BMW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는 디자인의 휠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게 되면 림들의 두께나 입체적인 느낌도 많이 달라요. 자, BMW 같은 경우는 확실히 디자인을 할 때 메르세데스 벤츠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줄 때는 딱 힘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호프마이스터 킹크 같은 경우도 5시리즈에서 가장 잘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렁크는 전동으로 열리고 확실히 아까 530E보다는 더 밑으로 공간이 많죠. 이 공간 자체가 조금 더 넓습니다. 옆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큰 차이는 없는데 이 깊이가 확실히 더 깊어요.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이 버려지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것 같고 시트도 레버로 접을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월드 프리미어 행사기도 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530E뿐만 아니라 523D 모델 같은 경우도 옵션이 정말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530E와는 다르게 이제 원목으로 된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고요. 이 아래쪽으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투톤으로 두 줄로 들어가는 게 정말 좋아요. 심리적으로 안정도 줄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옵션인지 전 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도 이 B필러 쪽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또 마련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기반의 X드라이브 같은 4륜구동 시스템까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BMW는 이 센터 터널은 확실히 높은 편이에요. 이 부분은 전기차로 가지 않는 이상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타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네 명이서 탈 때는 좀 여유롭게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수치로 따져보면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실내 공간은 확실히 국산 중형차 뭐 준대형차보다 넓은 느낌인데 세로의 길이 대시보드에서부터 이 시트까지 그리고 이 다리 공간은 소나타나 그랜저가 조금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5시리즈가 작다기보다는 이 구조상, 차의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5시리즈가 좁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 쾌적한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도 또 햇빛 가리개 수동이지만 있고요. 이 쪽창 이것도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아쉽게도 썬루프가 이렇게 크진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아쉽고 여기가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 뭐 머리 공간이 좁진 않거든요. 머리 공간이 좁진 않은데 이 부분이 유독 이렇게 딱 내려와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요거 헤드레스트 이렇게 되거든요.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동반석 사람, 옆에 탄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목을 기대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운전할 때도 자세 취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이 등받이를 정말 다각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전동으로 헤드레스트까지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어깨 부분, 시트가 보통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BMW 시트, 고급스러운 시트는 이렇게 가서 이 윗부분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운전 자세,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운전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무엇보다 시트가 너무 두꺼워요.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도 좋고 가죽의 고급스러움도 좋은데, 요즘 추세가 굉장히 얇은 시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자동차에서 엔진 다음으로 무거운 게 또 시트인데, 시트 경량화 그리고 시트를 얇게 만들면 차의 무게도 줄어들고 실내 공간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BMW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네, 지금까지 BMW 5시리즈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월드 프리미엄 행사기 때문에 국내 판매되는 세부 모델이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그러니까 10월이죠.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때 되면 아마 저희는 뭐 시승도 해보고 다양한 테스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6시리즈 GT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일단 신형 모델이 예전에 그 돼지 같았던 디자인을 벗어나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프레임리스 도어 그리고 고급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5시리즈와는 더 큰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용도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디자인이 바뀐 6시리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전 세대 모델보다는 매력 지수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큰 주류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그리고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면 어떤 차보다도 좋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6시리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승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리스트 김상민이었습니다.